최근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콩닥 뛴 적이 있다에 예스. 한 달 안에 이성에게 대시 받은 적이 있다. 예스. 밀당이란 걸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뭔가 밀당이라는 기미가 보였을 때는 항상 헤어졌던 것 같아요. 먼저. 네, 제가 먼저 그냥. 은지하면은 응답하라를 또 말을 안 했어. 아직도 저거. 봐요. 도시 먹을만 한 곳이 한 곳도 없어. 어, 진짜 생활 연기. 까꿍! 아빠 내 이쁘나? 그것이 사람 얼굴이 돼 가시네야. 그래고 대거빵하고 조댕이나 뭔 짓거리 한 것이오. 엄마, 요거 한 줄기는 뭐대? 바다 누나 머리? 아버지, 이게 포인트 나이가. 아, 여기서 동일하게 받아치는 거 진짜 웃긴데. 맞아요. 아, 진짜 성룡이 아버지가 워낙 애드립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거기서 원래 리허설할 때는 거기서 야구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방 때 갑자기 거기서 야구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걸 아예 받아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이번에도 웃으면 안 될 텐데 하는 긴장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거 어떻게 받겠어요? 평생 연기만 하신 분인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TV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나왔어요. 네, 아니 동요대회, 동요대회. 어머, 어머! 아! 와, 이 노래. 어, 너무 귀엽다. 얼굴이 있다. 아, 노래 엄청 잘한다. 아, 꾀꼬리다, 꾀꼬리. 똑같아. 1학년 때 저게 5학년 때? 이게 6학년 때예요. 5학년 때 처음 나가서 이게 왕중왕전 나간 독창거든요. 네. 와, 그럼 실력이 진짜. 그러고 나서 학교 교과도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신세계. 교과를? 네. 와. 대박. 저 때 잘 돼가지고 캐스팅 돼가지고 에이핑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너무 이상한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저 때부터 가수라는 직업 꿈을. 자체가 뚜렷했어요, 저한테. 작사에 엄청 버닝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영감을 좀 받으라고 헤밍웨이가 네. 즐겨 마시던 모히또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아니, 좋아요. 작사를 하세요, 요즘? 아, 네. 이제 작곡이랑 작사 둘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4호 50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4호 50년까지예요? 그래, 이게 4호 50년 연금범. 아니 근데 솔직히 앨범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사를 써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고 그래서 작곡도 공부하고 있고 작사도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늘바라기 그거는 가사 네, 아빠한테 써드렸었던 건데 아빠가 생신이셨었어요. 근데 뭐 해드리지? 그러니까 멀리 타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더라. 그래서 또 편지를 썼는데 그거 보니까 가사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사로 썼는데 아, 진짜? 그게 이제 대표님이 야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계속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겠다. 감동받으시. 네, 엄청 좋아하시. 그건 이제 나도 가끔 갔어 가끔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근데 아침에 보면은 미치겠더라고. 돌아버리겠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썼냐. 너무 챙겨. 혼자 너무 챙겨.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떤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막 감정만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니요 그 감정을 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침에 보고 너무 창피하더라도 거기서 또 골라 쓸 게 또 꼭 있어요. 아, 그렇게 해놓고 정리하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근데 좀 새벽에 가사를 많이 쓰는 편이고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기 쓴 거에서도 좀 많이 뽑아서 쓰기도 하고 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사를 좀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근데 원래 노래가 사랑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랑 얘기는 안 써보고 싶어요. 사랑 얘기도 쓰기는 써요. 저도 경험이 없진 않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게 막 엄청 쓰다 보면 사랑 얘기는 좀 낯간지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막 딥하게 쓰기가 아 밀리는 단계다 끊어진다. 네, 저는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바로 뭘 사줘야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이렇게 막 갖다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밀당이란 걸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뭔가 밀당이라는 기미가 보였을 때는 항상 헤어졌던 것 같아요. 아, 끊어버리는 먼저? 네, 제가 먼저 그냥 끊어버리는 아니, 은지가
보면은 야 요즘 어우, 외로운가 보네. 왜요? 최근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콩닥 뛴 적이 있다에 예스. 한 달 안에 이성에게 대시 받은 적이 있다. 예스. 아 이거는 대시를 받아서 콩닥 거린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또. 아 요즘 드라마에 다 꽂혀 있어요. 아 너무 재미없죠. 근데 아 이렇게 재미없게 갈까? 그렇지. 아니, 이거... 은지야. 지금 그러니까 저 우리랑 밀당하는 거야, 뭐야? 근데 이거 너무 설레요. 아 진짜 요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진짜 저 누나한테 가면 사주나 싶기도 하고 그래. 그저 밥 잘 사줬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좀 별개야. 대시 받은 거랑 그 제가 설레는 건 좀 별로. 그러니까 예. 제가 요즘 드라마를 다 챙겨 보고 있어요. 라이폰 맞으며 지금 저쪽에 뭐 김비서라든지 이런 거 다 챙겨 보는데 너무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날 밤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콩닥거린 적이 있다. 그리고 대시 받은 그, 적은 대시 받은 건 진짜인 거 아니야? 뭐야? 네. 뭔데? 어디 어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나이잖아요. 저희 나이가 저도 제 나이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뭔가 이런 걸 공개했을 때 팬분들이 조금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지. 연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당연하지.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만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생기고 남자도 많이 만나야 되고 여자도 많이 보고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을 많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같이 연애를 하는 게 약간 삶이 더 약간 다채롭고 약간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열애설이 한 번도 없었나?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지? 근데 어떻게 열애설이 나요? 아니 근데 회사 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열애설이 한 번 있었어요. 회사 내. 저 회사 관계자분이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아니. 요즘 각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뭐가? 뭐가? 진짜 똑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각 오빠가 비밀 연애를 회사 내에서 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그게 지금 와이프 언니예요. 오, 네.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나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각이 오빠는 지금 누구 만나고 있다고요? 그 말이 이미 여기까지 차는데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저는 허각이 문제로... 아니라 허공이라고요. 처음에 이게 드라마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나? 몰랐죠. 사실 남자 주인공도 봤는데 약간 예능국이라니까 이게 실험 드라마니까. 근데 그때가 저는 너무 아방가르드하고 독립 영화풍 나오고 그러니까 방송은 나가는 건가? 아니 나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신원원 PD가 뭐 드라마 준비한다 그러더라고. 신원원 PD도 첫 도전이었어. 그럼요. 그래서 에이핑크 정은지하고 인국이라 그래서 작가는 1박 2일 작가야.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거 야 너무 케이블스럽게 가는데 나도 케이블 네. 좋아하지만 근데 저는 네. 그때 상대 배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내가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원원 PD님한테 저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든든함이라 그래야 되나? 너는 현장에서 내가 감독이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면 너는 오케이인 거지. 사람들이 뭐 보기에 좀 아니다,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도 내가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셔서 거기에서 좀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늘 징끈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생짜들이 진짜 대박 낸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본 거예요. 이거는 이름값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운이 천성적으로 타고났네. 타고났어. 그렇죠. 사실은 그게 부산 사투리가 쓰는 게 아니었었으면 되게 힘들었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이 응답하라 1997의 최고의 장면. 어허. 3위는 네. 확인 키스. 확인 키스? 확인 키스. 제가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정말 순수하게 가서 그 앞에서 확인한 다음에 키스를 해요.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 거야. 작지만 소중한 확인. 확인 키스. 예.
우선은 그 키스씬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제가 또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 배가 좀 나왔군요. 뱃살, 옆살, 등살, 옆구리살 이게 진짜 튜브형으로 술살이 내몸 네,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돼? 술살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밥살이 술살이 있어. 밥살, 술살이 이제 모양새 비슷해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게 찍어주셨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본인 그 확인 키스, 일명 컨펌 키스. 오케이. 컨펌 키스? 요즘 정은지 씨. 저는 아빠한테 땡깡 부리는 장면이요. 비가 오는데 아빠가 클럽 H.O.T 우비를 입고 나왔어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입으려고 고이 모셔뒀던 건데 아빠가 쓰레기 버릴 때 밖에 비 오니까 우비를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비가 찢어지거든요. 맞아. 거기서 이제 내가 죽어필란다 이러면서 우비를 목을 쪼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촬영할 때의 그 기분이랑. 아, 우비로 자해를 했어요? 이렇게. 자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거. 네, 너무. 너무 격한 표현이었는데 그게. 장면은 그렇게 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철없는 거랑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 그대로 나오니까 되게 좀. 아, 철없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 모든 걸 잃은 거거든요. 그 감정을 담아냈다. 서인국 2위는 뭐예요? 서인국 2위. 만나지 말까 신이. 미정이한테 고백받았다. 들었다. 만나지 말까? 그거 와내한테 묻는데. 만나지 말까? 이 만나지 말까가 티저 영상으로 나갔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도 제 말, 제 입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아, 만나지 말까? 이거 봐, 내가 그 잠깐 얘기한 거야. 신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니가 가라, 하와, 이거 아니야. 응답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게 만나지 말까? 이거는 얘기 되니까. 그거지, 그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세요. 아, 나는 알 줄 알아, 척하면 착으로. 그래서. 우리 저 정은지 씨는 2위가 뭐예요? 은지. 공개 방송에서 전사의 우애를 추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H.O.T 오빠들에 대한 빠심을 표현한 거거든요. 아, 춤추는 거? 네. 그러니까 거기 현장이 에어컨을 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여름이고 한 번 추고 나면 그냥 우비에 송글송글 그냥 땀이 맺혀 있어요. 아, 그리고 팔을 내리면 없구나. 그냥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냥. 요즘은 너무 춥지만 그 한 더우 네. 여름에 겨울 씨는 정말로요. 우리가 각자 그럼 또 1위 장면 씨. 네. 1위. 내가 각자 1위. 최고의 명장. 서인국 1위. 저의 베스트 1위는 노래방 노래방 고백이냐? 노래방 고백? 예. 네. 아 노래방 고백은 뭐예요? 윤재가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아. 매니 좋아하잖아. 네 억수로 좋아하거든. 고백하지만 사귀어달라는 내 여자가 되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의 태용이라는 형이랑 사귀고 있는 상태였었죠. 아,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진서이라면 대박이잖아. 그런 저희는 그런 막장의 그런 그런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뭐 우린 남매였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정은지가 기억상실증 걸리고. 아, 출생의 비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 형을 만나고 있었다? 네.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죠. 제일 슬펐던 장면은 그 씬에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우리 형, 다른 한 명은 네. 네인데 우리 형이 네가 좋단다. 아 그런 게 있었고. 자, 그 우리 저기 정은지 씨 1위. 저는 1위가 6년 만에 재회 아니에요. 재회 장면이거든요, 카페에서. 정말 평생 친구로만 생각을 하던 남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불쑥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불쑥 고백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윤재가. 그 6년 동안 잠수를 타거든요, 윤재가. 근데 딱 6년 만에 카페에서 재회를 해서 제가 물어봐요, 여자친구는. 오랜만이다. 근데 네 여자친구는 있나? 있어.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전 이 장면을 너무 살벌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은지야 그거 너무 무서워. 그냥 조금 줄이자 하셔가지고. 아니, 원래 이제 본인 설정했던 건 뭐예요? 본인 처음에 그랬어요. 친구? 아 친구? 지랄하네. 그거였는데. 이거였는데. 친구? 지랄하네. 둘이서 개인적으로 그냥 간직해왔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장면이라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한테 말이죠. 드라마에 대해서 막 이런 설명을 할 때 정말로 마치 자기가 쓴 대본이냐 이렇게 두 어떤 주인공 몰입을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야, 이 드라마 정말 본인들이 너무나 사랑했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느낍니다, 진짜.